도대체 효과가 정말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면역 항암 치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기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맞았을 때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세가 많으셔서 그전에는 항암 치료가 하기 어려웠던 고령의 환자라든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환자분에도 이런 면역 항암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세포는 한번 만난 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 일반적으로 사기암 환자분들은 장기 생존이 사실 어렵잖아요. 결국 암이 내성이 생겨서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면역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사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완치에 가까운 치료 결과들을 기대할 완치요? 수 있는 게 아, 예. 그런 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환자분들에게 그러진 않지만 효과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효과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선생님? 제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분은 위암 환자셨고요. 70대 후반의 고령 환자분이셨습니다. 위암이 많이 진행하면 복막 전이가 생기고 이제 복수가 차거든요. 노란색 점선 안에 있는 게 이제 복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거동도 어렵고 배가 불러서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이런 상황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신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은 치료를 하면서도 2주마다 맞는 약인데 그 2주를 못 견디고 그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렀거든요. 근데 외래를 들어오셨는데 혼자서 걸어서 들어오시나요? 네, 그 전에는 막 휠체어 타고 퇴원하시고 이랬었는데 누워서 지내셨는데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복수가 많이 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식사가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